누가 만든, 그러니까 식품명, 제조명이죠. 제품명. 그리고 뭐가 들은지 내용량. 그리고 그다음에 원재료가 필요하죠. 원재료명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원재료명이죠. 그건 살짝 지나겠죠. 그러니까 먹는 식품은 원재료명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뭐 영업소나 영업소 명칭이나 소재지는 같이 보시면 됐고요. 두 번째 보니까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죠. 세 번째 보니까 요건 또 밑줄 제조연 원리, 유통기한, 그리고 품질 유지 기한이죠. 요건, 그러니까 먹는 거니까 유통기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유통기한을 판단하면 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제조연 월일이 기본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게 되겠죠. 그래서 식품에서는 원재료 그리고 제조일이죠. 제조연 월일. 그 제조연을 한 세트로 묶는 게왜 하느냐? 유통기간이나 유통기한이죠. 유통기한이라든지 아니면 품질 유지기간. 이것도 한 패턴으로, 한 패키지로 먹고 쓰는 거죠. 품질 유지기한.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되겠고요.